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저는 저의 딸을 지켜보면서 둘 사이에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첫째 딸이 예이고 둘째 딸이 예서인데 둘째 딸인 예서가 한 3개월쯤 돼서 이 나무를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장 속도가 첫째 예의보다 빠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의는 첫째 딸인 예의는 한 번도 이렇게 3개월 때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한 6, 7개월 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와, 우리 둘째 딸이 굉장히 빠르구나. 첫째보다 훨씬 일찍 걷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둘째 딸인 예서가 더 빨리 걸을 줄 알았는데 비교해 보니까 첫째 딸인 예희가 더 빨리 걸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두주뒤면 돌인데 예희는 11개월 때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이상을 예희가 더 빨리 걸은 거죠 첫째 딸이.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제가 관찰한 결과로는 이 예희는 첫째 딸은 엄청 많이 기어 다녔어요. 그래서 잡고 일어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많이 기어다니니까 이 상체랑 이 척추랑 하체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를 빼먹고는 절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단계를 빼먹고 월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냥 빨리 뭔가 되기 원하는데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가나 책임을 지어야만 반드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그러합니다. 팔복의 말씀은 단계에 단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한 단계에, 한 단계에 올라가야 돼요. 빨리 올라가고 싶지만 한 단계에, 한 단계에 올라가야 됩니다. 빨리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 섣불리 올라가면 미끄러져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은 나의 부족과 연약함,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님께 무릎 꿇고 그리고 마음의 겸손을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교만을 버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구세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의 삶의 경박한 언어 생활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나? 왜 나의 이런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나? 내으로안 된다는 사실,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죄 많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달할 수 없어서 통곡하게 된다는 것.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그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성령의 음성을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시행 착오가 있어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가? 이것이 분별이 안갈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순종하게 될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첫째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고 기경되어서 말씀이 심기어지는 땅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해 나갈 때, 내 안에 있던 바위들, 내 안에 있던 가시떨기들, 이것들이 불태워지고 부서지고 함으로써 옥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토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어떨 때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게 될 때.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과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시면서 옥토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밭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길 원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이한 일을 절대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에 흠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함에 흠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성실함에 흠이 없어요 하나, 이 하나님은 사랑에 흠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은 흠을 찾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아오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것이. 의로움 없이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노력과 행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의로움을 주장함으로써 기쁨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배가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니에요. 배부를 것이 아니에요. 긍휼이여기임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왜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했냐면 이긍이 모든 단계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의에졸이고목 마른 자가 배부른 것처럼 긍휼이 여기는 자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다? 의로움이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이 여기에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궁 안에 들어간 것이. 그래서 아이가 그 자궁 안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을 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하나님의 태주를 통해서 이 태아에 공급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로움으로 먹이 되는 것이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궁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감싸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적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주지 않으면 할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하나님의 그 태줄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게 될때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번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카리오이 호이 카탈로이 테이 카르디아 호티 아우토이 톤 떼온 오폰타 그래서 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카탈로이 테이 카르디아.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영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영이 청결한 자. 할렐루야. 성경에는 팔복을 넘어서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법칙과 원리는 이 팔복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을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상급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팔복을 깨닫게 되면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 이 팔복을 깨닫게 되면 천국에서 상급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이 팔복을 깨닫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팔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상급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팔복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주기도문은그 기도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팔복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원이고 원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중적인 복의 선포입니다. 첫째는 거듭나고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laughs> 과거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나는 것이. 둘째는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계시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믿음과 성령과 성령 충만과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의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산상 수훈입니다.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슨 뜻인가요? 정결한 눈을 가지고 음란한 것을 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절대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불리합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우리의 감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각은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이네 가지가 다 머리에서 감각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느끼는 것은 온 몸에서 느낄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감각은 다 머리에 우리의 생각에 경험으로 축적되고 감정으로 축적되고 생각과 가치관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마음은 누스 우리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감각의 본부인 나의 생각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생각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될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고, 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받아 영적 예배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그냥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베드로는 베드로는. 이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라비가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게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계시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누가 깨닫게 해 주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렐루야.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해 주실 때그 신앙 고백 안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에서 예배는 시작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 되지 못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데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하늘을 묶고 풀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복을 선포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깨달았는데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자신의 감각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이 열쇠는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는 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나가다 똥이 있으면 밟겠어요? 뭐 깜짝 놀라서 피하죠. 부모가 되면. 아기 기저귀를 갈잖아요. 그러면 아기 똥이 더럽습니까? 아, 더러워서 못 보겠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기 똥 보면서 사진 찍어놓는 부모도 있고, 아, 똥 났다고 막 기뻐하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똥딱 보고 아 이게 물은지 아니면은 이게 된지 영양 상태를 파악하고. 그렇죠? 그 똥이 분명히 더러운 것인데도 그 아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똥이 더럽지 않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관계가.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기 하는 거냐면 관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이것이 더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관계가 변하게 되니까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에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서에게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울은 살기야 등등해하고이 담의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남녀를 묵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는 거 보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크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 그 엄청난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 고백합니다. 어 주님 그런데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누구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마음의 청결한 자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과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지만 사울의 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눈은 어두워져서 안 보였습니다. 왜요? 관계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간간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에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할렐루야. 사울은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눈에서 비닐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성령이 들어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지.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의 눈이 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한번 봅시다. 아, 예수님의 이름은 고귀합니다. 존귀합니다.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십니까?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마음의 성결함, 마음의 청결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가 사여지고 그죄 사여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영, 영을 상징하고 또 성소는 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 밖에 있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곳은 바로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재단은 바로 육체가 죽는 곳입니다. 재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이재물이 태워져서 연기와 재로 불타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의 육체의 아름다움은 죄와 같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욕망들은 연기처럼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그 왕국이 폐허가 되고 그의 영광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왕국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대굴보다 우리는 더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인이 끄는 임금의 가마보다 우리가 타는 자가용에 훨씬 나은 것입니다.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귀한 보혈을 이 땅에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땅의 모든 사람의 영광은 쇠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와 고귀함은 영원히 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영을 가리키고 우리의 심장을 가리킵니다. 이 심장이 없으면은 이살 수가 없는 것이죠. 심장은 어떠한 것이 운행하는 것이입니까? 피가 운행하는 것이.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심장 안에서 뛰기 시작해야 돼. 내온 몸의 지체에 돌아가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그 피가 내 눈에도 들어가야 되고 내 손에도 들어가야 되고 내 발에도 들어가야 되고 내 장기에도 들어가야 되고 내 머리 생각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가늠하였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너의 오른눈이 실족하게 되면 빼어버리라. 너의 오른손이 실족하게 되면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국에 가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허탄한 것, 잡것들 때문에 지옥까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 마음, 우리 심장에서 더러운 영들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탯줄로부터 피와 살이 공급되어서 자라나서 아이가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하면 누구를 봅니까? 부모를 보게 되는 것이죠 민숙이 25장 10절에서부터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비누하스를 칭찬하고 계세요. 그가 기쁘게 하였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비누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평화의 언약. 화평케 하는 언약. 할렐루야. 또그 비누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건세를 갖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속죄함 없이는 관계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속죄함 없이는 관계 형성이 안 된다.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관계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속죄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죄함이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8절 크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엘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루아셀의 아들 비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어떻게 속죄했습니까? 회중 가운데 있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가는 이 사람을 막사에 쫓아가고 창으로 찔러서 죽인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속죄했다고 그래요. 이 죄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시길 바랍니다. 시팀에서 이스라엘이 모함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음행이 아니고 우상숭배, 바알불이라고 하는 음란한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백성들의 두령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알불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회중에 울고 있는데 시온지파의한 족장의 아들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가 미디안 종족의 두령인 수루의 딸 고스비를 데리고 그의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음란, 음란과 음행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텐트 안에 그가 간 것이에요. 눈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습니까? 근런데 그것을 본 이 제사장의 아들 비느아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죽인 것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살인인데. 십계명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롭게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속죄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비느아스가 가졌던 것은 거룩한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자 연병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누하스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승배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육체의 죽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며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르타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예수님 눈을 가리고, 때리고, 맞춰봐, 누가 때렸는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수많은 욕을 퍼부어댔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욕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눈은 주먹에 맞아서 퉁퉁 부었어요 마가본 15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물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물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가 없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이 막 소란을 피우니까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여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신앙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알아야 될죄여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 대해서 관계가 없으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버리고 누구를 풀어줍니까? 바라바라를 풀어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줬다면 그는 영원한 상금을 받았을 텐데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의 아심이니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는 어떠했습니까? 여자는 눈으로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손으로 따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눈이 범죄하게 되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너의 손이 범죄하게 되면은 그 손을 잘라버려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고통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눈, 그 손, 그 발, 그 머리, 그 온몸 그리고 그 예수 글쓰의 그 옆구리에 창과 가시감 멸류관과 채찍질과 그리고 못과 욕과 희롱과 침뱉음과 온갖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무엇을 없애기 위함입니까? 죄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사슬, 죄의 의죄의 허물, 죄의 모든 굴레들을 다 부서뜨려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그 피가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그 살이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속해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속죄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나의 마음의 청결함을 주시옵소서. 영접하면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말씀과 동행합니다. 말씀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유받습니다. 말씀으로 회복합니다. 말씀으로 영통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부터 3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스라에게 말한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억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계에서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맹세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다. 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라는 니 민수기 삼십장 이절부터 이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께서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발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내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만한 죄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옳다, 옳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줄 압니다.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옳고 의롭고 거룩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사기 16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머리에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게 하니 블레셋 병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아멘, 삼손이 들릴라에게 진심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은 때문입니다. 은,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파는 것입니다.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어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사사 삼손은 그의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잃어버리고 험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눈이 뽑혔습니다. 그의 손은 맷돌을 갈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내 눈을 뽑아버려라. 내 손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삼손을 극률이 여기시는 예수님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정확해 만드는 그 어떤 것을 유지하는 것에 어떠한 핑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배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오른 눈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든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사람과 결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삼손은 그 오른 눈을 보다 더 소중히 여겼어요 누구를? 들릴라를 그래서 그 눈이 뽑힌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요.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요? 그거 하지 않으면 끌려서 지옥 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놔두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상승배요.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결별하려면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 안에 부정한 영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그 영이 있다고 생각할 때, 금식이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악의 요인이 되었던 언행을 삼가하고 그것을 보지 않음으로써 물리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둘째로,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할수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보살펴 주는 자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목회자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적어도 그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결별해야 되는지 조언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혈과 유괴사람과는 상의하지 마십시오. 혈과 유괴사람하고는 절대 상의하면 안됩니다. 혈과 유괴사람이 누구입니까? 들릴라, 고스비, 헤롯, 빌라도, 사탄입니다. 그들과 상의하는 즉시 지옥에 빠지는 것입니다. 미혹에 넘어가 거짓말을 믿게 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거룩하고 소중한 결혼이 우리의 욕망을 위한 방종의 빌미로 사용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특별한 이유 없이 남편이 아내를 좋아하지 않거나 자기 아내보다 다른 아내가 더 좋아져서 아내를 버리는 것은 이혼증서로 사회에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에서는 이혼증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아멘. 음행한 이유 아니면은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하나님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백성도 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음행할 때. 그가 선택한 크리스찬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가 음행할 때. 그 은행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음란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섬길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 있습니다. 명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시 결혼하는 여인을 가늠한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음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1처 일부제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 한병과 여자 다섯 명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여자 다섯 명과 남자 한명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명과 한 명이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 이혼 사유가 불륜이라면 그것은 예외입니다. 이 경우만큼 재혼을 금지한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의 성결이며.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마음이 성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친히 그분을 드러내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얼굴을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딸은 저를 보면 두 손을 들어요. 아빠 안아달라고. 하나님이 안아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계속 비춰서 그 얼굴의 광채를 그의 자녀들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주님께 간구할 때 그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저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자녀만이 주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천한 것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둘러싸이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이 밖에 나가서 나무를 봐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늘을 봐도 하나님을 보게 되고 땅을 봐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바람을 느껴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먹고 마셔도 기쁜 것이에요. 우리 예서가 언제 행복합니까? 어제 과자 하나 주니까 그렇게 행복해하더라고 과자 과자 하나 딱 주니까 그렇게 행복해. 행복해, 아까 막 얼굴을 막 이렇게. 그냥, 먹고, 그리고 응가하고, 뒹굴고, 웃고, 즐겁고, 주의 집에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언제 행복합니까? 주의 품 안에, 주의 집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아,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찬공을 볼 때도 주님을 보고, 빛을 볼 때도 주님을 보게 되고, 달 속에서도 주님을 느끼게 되고, 할렐루야! 빛의 삶을 사는, 사는데, 우리의 빛은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 비출 수 있는 것이에요. 실상은 별이 자신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크게 밝게 빛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누가 더... 크게 밝게 빛납니까? 별이 빛나, 별이 더 크게 빛납니까? 달이 더 크게 빛나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비추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장사가 자기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태양 속에서도 그분을 보게 되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가축들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나게 하시는,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물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것. 오,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뛰어난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결한 자는 자신들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 해놓으신 것 중에 가장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봅니다. 아멘입니까? 저희 자녀들이 어려서 부모를 찾습니다. 어디 잠깐만 없으면 부모를 찾아요. 좋은 곳에 있어도 그 좋은 곳이 부모가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과수원 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유모가 그를 안고 있어. 그래서 그런데 엄마가 잠깐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기겁해서 엄마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냐고. 유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 여기 과수원에 이 맛있는 거 많으니까 이거 먹어라. 그래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수원은 다내 것이니 상관없어. 나는 지금 엄마를 원한다. 우리 엄마, 거, 우리 엄마 아빠가 이 과수원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다 먹어도 서, 상관없다. 그런데 나한테 중요한 거는 엄마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시길 바라. 하나님 아버지, 그하나님 아버지의 극휼하심, 예수그새 피와 살을 간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피, 예수그의 보혈이 우리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보호막으로 치셔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지혜와 자비의 깊음을 따라서 삶의 모든 상황을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많은 회중 가운데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를 예배하게 될 때,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마음을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의 계율을 찾을 때,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구름을 타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죽음을 드러낼 때, 그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의 피와 주의 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십니까? 식사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십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먹는 것은 이 음식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방법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하듯 그분과 이유, 이야기를 이 나누고 또 그분이 뵙게 될 하늘의 처소를 준비해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죽게 맹세한 것을 다 지키라 옛사람이 말했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서약하지 않으면 다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다 어겨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말을 하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타내는 자.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신실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직분자들이 정말 정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 알아야 되는 것은 천국에는 거짓말쟁이는 못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요한 계시록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천국에 거짓말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써져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 그리고 섭불에 맹세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옳은 것은 예수님이 한 분뿐입니다. 단지 예할 때 예, 아니라 할때 아니라는 말을 하십시오. 이에서 진한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액투포네로 에스틴, 악한 자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악마에게서 나오는 것, 그 마귀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부터 64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양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오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예, 예, 아니,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살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때 나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 많은 사람들 있지만,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처럼, 그한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자가 되는 것이고, 수 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특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수 많은 자 가운데 예수님과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나와 결혼하는 거야 예수님 나를 나를 보고 계세요 나를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자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멸관을 면 쓰고 벌거벗기고 모세박히고 매달려서 때양볕에서 모든 사람의 수치와 모욕거려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랑을 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를 눈동자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용서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를 감히 알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을 감히 알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지혜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 아닙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 아닙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 아닙니까?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관계를 갖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부부가 동행하듯이, 아버지와 자녀가 동행하듯이, 친구와 친구와 동행하듯이 특별한 관계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어야만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비누아스처럼 우리의 더러운 악한 것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고스비와 내 안에 있는 그 씨머리를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단번에 죽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고 끊어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끊어내는 빛느아스를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끊어내게 될때 기뻐하심으로 평화의 언약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얼굴을 떠나 있으면 사고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얼굴이 있는 곳에 있으면 그들이 안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곳이 안전한 것입니다. 10편 24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을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뜻을 허탈한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 시간 주여 크게 세번 부르짖고 여호와 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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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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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그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오, 손이 깨끗하며 그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어떠한 데 두지 않냐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오 주여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오 주님 시간 주의 영광을 주님 주의 백성에게 주의 자녀에게 주의 신부에게 보이소서 오 성령님 주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주여크게 부르겠습니다. 주님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물 가운데 가시는오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오. 주님께 소망을 줍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를 보게 하소서. 오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주를 보게 하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오 성령님 성경에 환영합니다 오,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오이 시간 주님과 더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지금과의 관계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비상적인 관계로는 안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관계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오, 주님을 내 생명보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소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소서. 주님,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알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오, 나의 자신을 거룩하게 할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의 내 마음을 내게 주소서. 오, 주님. 아버지의 시간 오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성령이 환영합니다 성령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을 창업가여 주시옵소서 창업가여 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오임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능력을 더 부어 주세요. 오 주님과 더 깊게 사랑하게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게 동행하게 원합니다. 오 주님 더 부어 주시옵소서.